저희 전우들을 만나러 온 정흥목입니다. 아, 전우? 예. 어떻게 전우예요? 이제 군 시절 저희 원주에서 같이 근무했던 우리 전우들을 아, 만나러 몇 분이나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7명 왔습니다. 7분? 예. 야, 대단하다. 그러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35입니다. 35인데 군대를 한 20살이나 21살 그때쯤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거의 한 15년이나 14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야. 또 이런 또 군대라는 우리나라나 이런 또 이 대치 국가에만 있는 어떤 군사 제도 때문에 이런 같은 추억이 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떻게 또 저희 뭐 그 청주에 DJ오프까지 오시게 됐어요. 예. 이제 여기 가까이 사는 동생이 이제 전우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 전우 중에 한 분이 청주 분이시구나. 네, 아, 그래서 서서 오셨고. 아, 우리 무슨 그 노래 부르시라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강산의 라구요. 아, 강산의 라구요. 이 노래로 한번 그 지금 한번 그 동기들 한번 그 한번 구호 한번 외치시죠. 응원의 뭐 구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허간전. 무슨 야, 역시 군대. 그 뭐죠? 근데 군대 프로그램 있었죠. 그거 맞네. 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박수를 한번 청해 듣도록 하고 이 지금 85점이 안 넘으면 맥주를 한 번씩 다 테이블마다 쏘셔야 돼요. 예. 그러면 또 부담이 있으시니까 일단은 잘 부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대사를 하고요. 듣겠습니다. 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 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휘날리는 바람차는 남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아시고 눈물로 지새우시고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와,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야, 참, 정말, 아, 잘 부르셨어요. 네, 점수 평가가 아직 오늘 안 올라오고 있는데, 아,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자, 이제, 평가 올라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이브레이션도 좋고, 고음도 괜찮았는데, 약간 책을 읽듯이 부르시는 게 아쉬웠어요. 하시면서 83점 나왔습니다. 야, 누님 출동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병씩, 한 테이블당 부르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부르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잘 불렀어요. 이 정도면 뭐, 그쵸? 이 에코가 없는 마이크인데. 아, 신청곡 있으신 분들 신청곡 다 계속 남겨주시면 되고, 지금. 예, 한 번씩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TV에서 보컬리스트 룡룡님께서 신청하신 오픈 암스 듣고 오겠습니다.
this world keeps on turning. Let's just be glad we had this time to spend together. There is no need to watch the bridges that we're burning. Time enough for severance.